제가 신문에 어느 한 사연을 보았습니다. 44년 만에 잃어버린 딸을 찾았어요. 예. 그러니까 미국에 입양을 갔는데요. 이 딸을 찾지 못해서 오매불망 애태웠는데 44년 만에 예, 극적인 예, 상봉을 해서 부둥켜 안고 끌어안고 예, 기쁨을 나누는 한 사진을 신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분께서는 아들이 있고 그 다음으로 이제 쌍둥이 딸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제 아기를 낳고 몸이 좀안 좋아가지고 친정으로 가서 조금 조리를 하고 있는 사이에 아빠가 이 쌍둥이 딸을 입양을 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배 아파 난 자식을 잃어버린 이 엄마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이 남편과 너무 속상하니까 이혼을 하고 이 아들 데리고 살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아빠가 남편이 약속을 했대요. 찾아준다고. 근데 찾지 못한 세월이 44년. 그 사이에 남편도 돌아가시고. 그런데 이제 미국으로 입양을 갔었나 봐요. 보냈나 봐요. 그런데 이제 찾지 못한 44년 예, 지냈는데 예, 간절하면 통하는지, 예, 과학의 발달로, 예, DNA 검사, 유전자 검사에서 드디어 만나게 되어서 부둥켜 안고, 끌어안고, 눈물의 상봉을 하는 모습을 저는 신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자녀를 잃어버리면은 그 자녀를 찾기 위하여 이렇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애쓰는 것처럼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릴 때 그것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심정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두고 그런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네. 그래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내려고 여기저기 애쓰는 이 목자의 심정이 예수님의 마음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해야 된다고 말씀한 거, 여러분들 들은 거 기억나세요? 그세 가지가 뭐였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참 그게 쉬운 게 아니었어요. 그죠? 예, 세 가지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첫째는 뭐였죠? 가족을 미워하라. 예, 두 번째는 십자가를 지라. 세 번째는 소유를 버리라. 야, 그래서 이 말을 들은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는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적을 나타내시면서 굉장한 일이 나에게도 떨어지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나를 따르려면 가족을 미워하라, 뭐 십자가를 지라, 소유를 버리라 이 엄청난 얘기를 하니까 그 많은 무리들이 슬금슬금슬금슬금 빠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손해를 보는 삶을 살아야 되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슬금슬금슬금 빠졌어요. 자, 그 말씀을 듣고도 오늘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좁은 문을 가기를 결정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무리 중에서 쑥 빠지고 나니까 그 뒤에 있던 사람들이 누군가면은 세리와 죄인이에요. 그래서 앞에 사람들이 빠지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을 비판하는 눈으로, 비난하는 눈으로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흠을 잡을 것이 없는가 노려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구약의 성경을 믿고 또한 장로의 유전, 그들이 내려온 예, 신앙생활의 습관을 예, 성경보다 더 우선시하면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지켜야 되는 건 너무 많아요. 근데 이분들은 뭘또 지켜야 되냐면은 죄인들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경건함을 예, 보존하기 위해서는 저 하찮은 사람들, 저렇게 죄를 많이 짓고 사는 저런 비천한 사람들과는 교제하지 말아야 돼요. 특별히 식사 교제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같이 앉아가지고 식사도 하고 이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 꼬투리를 한번 잡을 수 있을까 딱 보는데
또 마침 세리와 죄인들하고 가까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난하죠, 이들이. 저 사람이 저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비난하는 이 모습을 예수님이 보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세리와 죄인들에게 가까이 가는가 하면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하여 그런 목자의 마음으로 이분들에게 다가간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가족 6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을 잃어버렸으면 돌아올 때까지 집에 가만히 편안하게 있을 수 있죠? 어때요? 안 되죠? 찾아 나서겠죠? 그냥 찾아 나서겠습니까? 정신이 없어지죠? 얼마나 애간장을 녹이면서 찾으러 다니겠습니까? 그런 심정이 목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세리와 죄인들에게 다가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여기에는 잃어버린 양을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양들의 특성이 어떻습니까? 양들은 조금 미련해요. 그리고 순해요. 그리고 의존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양들은 혼자 있을 수가 없어요. 무리로, 집단으로 이제 함께 있어야지 안전해요. 그런데 이제 이 양들은 어떻게 하늘을 쳐다보고 걷지 않아요. 땅을 보고 걸어요. 앞에 뭐가 있는지, 전체 뭐가 어찌해야 되는지, 여기가 위험한지, 여기 안전한지 이런 관심이 없어요. 단지 이렇게 땅을 보면서 걸어가면서 앞에 양이 가는 대로 따라가요. 근데 이 앞에 양도 갈 때 앞에 뭐가 있는지, 앞에 제대로 가야 될 길인지, 앞에 길이 평탄한지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가요. 그렇게 가다가 만약에 절벽이 나오잖아요. 그럼 계속 가던 조시로 가게 되면, 속도로 가게 되면은 절벽 아래로 발이 미끄러져서 떨어져요. 그럼 뒤에 가든 따라가든 양들이 저긴 위험하구나 멈춰야 되잖아요. 같이 가요. 같이 절벽으로 같이 떨어져요. 좀 미련하고 우둔하죠. 그래서 이 양들은 혼자 힘으로 살 수가 없어요. 목자의 보살핌이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양들이 함께 어울려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혼자 따로 있어요. 그러면 목자는 어떻게 이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이 편안하게 제대로 잘 살 수 있을까라 생각을 합니까? 이 한 마리 양은 반드시 위험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위험하죠. 이 양은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안전한지를 알지 못하고 맹수의 공격에 저항할 힘이 없고 그러면은 혼자 헤매다가 반드시 맹수의 먹이가 될 것이 뻔하잖아요. 그걸 아는 목자가 이 한 마리 양 잃어버렸다 편안하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양을 찾으러 나서게 된다는 이 목자의 마음이 곧 우리 예수님의 마음인 것을 말씀하시고요. 이 잃어버린 양들은 우리 사람들을 비유로 하고 있습니다.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요. 이 마태복음 18장 12절에 사용된 일타라는 단어와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 사용된 일타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달라요. 우리가 성경은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한글로 번역된 걸 보죠. 여러분들 중국에 가시면 중국어로 번역된 걸 보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한국어로 번역될 때는 다 똑같이 일타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원래 헬라어 성경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헬라어가 에플라나우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고 오늘 읽은 누가복음에서는 아폴룸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일타라는 뜻은 괴를 다니다가 딴 길로 가버린 사람들을 얘기하고 오늘 누가복음에서 일탈한 것은 이런 양, 이것은 주인이 가지고 있다가 단순히 잃어버린 것. 하나님께서는 전 세상이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고 곁길로 가고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 밖에, 교회 공동체 밖에 있는 양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교회에 왔다가 나간 사람이고 누가복음은 아예 교회에 오지 않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가리킨다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주변을 바라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한국에 있는 중국 동포가 얼마나 될까요? 한국에는 체류하는 외국인이 240만 명이에요. 그 중에 외국인 등록증을 가지고 체류하는 사람이 중에서 중국 국적을 가진 분들이 100만 명이에요. 그 중에는 한족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한국계 중국인은 외국인 등록증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 70만 명인데 사실 귀화했거나 국적을 가진 분들 너무 많잖아요. 우리 동포들. 그러면은 국내에 거주하는 우리 중국 동포가 100만 명은 될 거예요. 이 100만 명이 다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한중 사랑교회 예배드리는 한 사람 얼마예요? 그 나머지는 다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한국의 중국 동포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있긴 하지만 아주 소수의 몇십 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는 있지만 그러면은 그 100만 명이나 되는 80만 명 이상이나 되는 우리 중국 동포가 다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잃은 양이에요. 잃어버린 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양들을 바라보는 심정이 어떠하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참 돈 벌어서 가족이 잘 살려고 한국 왔습니다. 이전에 불법으로 있을 때 상황이 참 어려웠죠. 어떤 분은 혼자 한국에 왔어요. 불법이에요. 남편이 중국에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도 불법이니까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자녀가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고 이 아이가 곧 대학교를 가야 되니까 이 아이 대학교 등록금을 벌려고 남편이 돌아가셨는데도 장례를 보지 못하고 한국에서 열심히 또 일을 했습니다. 그나마 아들을 키워야 되겠다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대학교를 앞둔 고등학생 아들이 자살을 했습니다. 이분은 또 우리의 사랑의 집 구석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계셨어요. 나 지금 불법인데 아들 장례 보려고 내가 중국으로 가야 될까? 이제 나 혼자 남았다는 가족 중에. 너무너무 고민을 하다가 이왕 저 세상 간 사람 한국에서 돈 벌자. 왜냐하면 노후 자금 벌어야 된다고. 노후 자금 번다고. 먼저 간 남편도 못 보고 먼저 간 아들도 못 보면서 한국에서 계속 불법으로 계시는 그 분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노후 자금 벌었습니다. 그리고 노후를 잘 지냈습니다. 그 다음은 뭐죠? 그 다음은 뭐죠? 우리 인생이 뭐죠? 인생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인생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 한 마리 양들 보세요. 앞에 절벽이 있는지도 모르고 앞에 양 따라가요. 끝이 절벽이면 떨어져 죽는데 앞에 양이 그냥 가면 머리를 들고 먼 것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앞에 있는 그 하루 일하는 거, 그 벌어서 내 손에 들어온 그 돈 한 푼을 위해서 바닥만 보고 앞에 양을 따라가는 미련한 양처럼 하루하루 일당에 매여 한 달 수입에 매여서 이 땅에 사는 거에 매여서 오직 돈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아닌지요. 사실 사는데 돈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돈은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수단이에요. 근데 그 돈을 주기도 하고 뺏어가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양들이 고개를 들고 하늘을 쳐다보았다. 앞에 절벽이 있는 것이 보았을 텐데 하늘을 쳐다볼 줄 모르고 땅만 보고 걸어가는 양들처럼 하루하루 수입에 매여서 인생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고 생명의 시간들을 걸어가는 우리 미련한 사람들이 우리 동포가 아닌지 이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어리석은 자들이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오래전에 또한 불법으로 계시는 분이 참 많았잖아요. 현장에서 이 여자분이었는데 일을 하셨어요. 이제 잡부 일을 했는지. 그래서 일을 하는데 법무부에서 단속이 나왔습니다. 이제 잡히면 끝나잖아요. 빚을 얼마나 주고 나왔는데.
그래서 막 이제 그 법무부에서 났다는 소식을 듣고 막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정신없이 이렇게 막 오다가 어디 부딪혔어요. 그것도 모르고 빨리 이 자리를 이제 도망가야 된다 생각해서 겨우 그냥 봉고차에 타서 오야지가 운전하는 그 봉고를 타고 이제 막 이제 빠져나가서 겨우 걸리진 않았는데 갑자기 뭐가 떨어지는 거예요. 뜨뜻한 게. 봤더니 피가 머리에서 막 내려오는 거죠. 머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비가 1,000,000원이래요. 그러면서 이제 머리를 다쳤으니까 어지럽고 토하고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막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진찰을 받는데 나중에 또 봤더니 그 돈을 내기가 어려우니까 병원에서 도망을 갔어요. 또 그 다음에 제가 만났는데 그래 머리는 치료하지 않고 그러면서 또 일하러 가는 거예요. 또 일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소식이 끊겼는데 그분이 살았는지 어떤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절박하게 살고 있어요. 돈을 위해서. 그죠? 그러나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뭔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루하루 일당에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일당을 주기도 하시고 거둬가시도 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므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함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런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게 하려고 오셨다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잃어버린 자를 찾았을 때 예수님의 기쁨이 어떠하다고요? 너무 크죠? 잃어버린 가족을 44년 만에 만난 이 자녀를 만난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너무 기쁘죠? 이제는 죽어도 연이 없다 이 소리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큰 기쁨이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목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 너무 기뻐하는 것이 5절로 7절로 기록이 되어 있네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저 참 기뻐하는 것이요. 우리 5절에 보면 자 양을 찾아왔습니다. 찾았습니다. 그럼 그 양 지가 걸어가도록 뒤에서 이렇게 몰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너무 기쁘니까 이 양을 어떻게 해요? 오케이. 그러고 돌아오는 거죠. 너무 좋은 거죠. 업고 오는 거잖아요. 양을. 예, 그런데 또한 얼마나 기뻐하냐면 7절에 보시면은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는 거죠. 이 안에 우리 안에 들에 목자의 보호를 받고 있는 99마리 양이 쓸데없겠습니까? 하찮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그 99마리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는 것이 더 기쁘다는 거죠. 이 정도로 우리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을 때 기뻐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은 99마리가 소용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것이 기쁘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 안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너무 좋죠. 그러나 이보다 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나서는 것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 기뻐하신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옛날에 아주 한 20년 전에는요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이제 그때 젊은이들이 세상에서는 막 이렇게 팔 없는 소매 있죠? 나시라고 그러는 거 예, 그거 입고 그리고 밑에 짧은 치마 이렇게 반바지 입고 그리고 막 슬리퍼
발가락 껴가지고 이렇게 보통 사회에서 다니잖아요. 이제 그런 젊은이들이 이제 교회 올 때 그렇게 딱 입고 오면 그 교회에서는 난리가 나요. 전부 다 한마디씩 해요. 그렇게 입고 교회에 오면 안 된다. 옷을 제대로 입고 와야 된다. 신은 바로 신어야 된다. 이제 막 이러면은 처음 온 초신자들은 왜 그런 소리 들어야 되는지 몰라요. 어, 나 세상에서 이렇게 입고 다니는데? 근데 교회는 거룩하고 경건해야 되니까 아주 그냥 깔끔하게 정성스럽게 입고 와야 된다는 맞죠? 맞죠? 그러나 그걸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입고 왔을 때 된다 안 된다 왜 그랬냐 비난하고 야단치면 이 사람들이 어때요? 그다음부터 안 와요. 그래서 교회를 빠져버리고 시험 들어서 겨우 내놨는데 그냥 빠져버린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거룩하게 신앙생활하는 건 너무 좋지만 한 영혼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또한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은 거룩한 부녀절 행사를 하는데 왜 하냐면은 저는 이제 뭐 놀고 이런 거 잘 모르는 사람이요. 평생을 진지하게 사는 사람이고 평생을 정석대로 사는 사람인데 그리고 거룩한 찬송가 부르고 막 거룩하게 주님만 찬양하는 거 24시간 생각하면서 사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왜 부녀절을 하는가 하면은 교회에서 너무 그런 것만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 와서 재미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그런 이제 약간 우리가 즐기던 그런 문화를 교회에서도 즐길 수 있다면 그것 때문에 무대에 올라가려고 오는 한 사람의 이런 양이 교회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무대 앞에 한번 올라가 봤더니 어때 기분이? 어, 좋아요. 어, 교회가 친근하죠. 그래서 한번 갔는데 그 다음에 다음에 또 갈 수 있고 또 갈 수 있고 이래서 교회를 점차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나도 모르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듣고 귀가 뚫려 있으니까 말씀을 듣다가 주일날 마장하면 죄라는 것도 알고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으면 죄라는 것도 알면서 이제 마음에 믿음이 생겨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 한중사랑교회는 19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러므로 참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아야죠.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걸 모르는 세상 사람들을 비난하고 이렇게 혼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이해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신앙생활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신이 거룩하게 보이기 위해서 세리와 죄인들을 배척해요. 하찮은 사람, 다시 얼굴 쳐다봐서는 안 된 사람, 저 사람들 얼마나 죄를 짓는지 얼마나 더러운지 나는 상관할 수 없어 이러는 바리새인들을 우리 예수님 그래 잘한다 했습니까? 잘못한다 했습니까? 잘못한다 하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죄인과 세리를 찾아가셨습니다.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어떻게 해요? 목자가 찾아나셨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찾아 나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간절함을 오늘 다른 예화를 사용해서도 표현하고 있네요. 8절, 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여기서 아까는 이런 양의 비유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한 여자가 열 드라크마를 갖고 있다가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는 것이 본문에 나와 있죠. 여기에서 드라크마는 헬라의 화폐고 지난번에 우리가 성경에서 본 데나리오는 로마에서 쓰는 화폐예요. 헬라하고 로마하고 다른 나라예요. 예, 그래서 오늘 드라크마는 헬라 사람들이 쓰는 화폐인데요. 이것은 한 데나리온과 비슷합니다. 하루 일당과 비슷해요. 그런데 이것을 왜 이렇게 정성껏 찾냐면은 결혼할 때 남자가 여자에게 증표로 사랑의 증표로 주는 거예요. 사랑의 증표로 받은 열 드라크마를 이렇게 잘 소중하게 보고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막 찾는데 여기 보시면 등불을 켰다 했죠. 등불을 킨다는 거는 이 당시에 가난한 집은 창문이 없는데 살고 있어요. 그래서 뭘 하나 하려면 등불을 켜야 돼요. 근데 등불을 자주 켜겠어요? 껌껌해도 살겠죠. 낮에는. 그런데 이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막
이 등불을 켜가지고 안 보이니까 집을 빗자루 쓸어 가면서 이렇게 열심히 열심히 찾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뭘 하나 잃어버리면 그 찾는 심정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어요? 몇 년 전에 토요일이었습니다. 어떤 이제 성도님이 일자리에서 일을 하시다가 이제 토요일이니까 이제 휴가를 받아서 나오잖아요. 근데 이분이 뭐 짐이 많았어요. 가방이 하나, 둘, 세 개나 되는데. 근데 이제 그 가방을 버스에서 다 세 개를 가지고 내려야 되는데 여기 앞에서 내리면서 두 개만 같이 내렸어요. 하나를 거기 놔뒀는데 그 하나 그 가방이 여권이 있고 지갑이 있는 가방을 거기에 두고 내렸어요. 교회 왔더니 없는 거야. 그랬더니 온 사무실 직원한테 내가 이걸 잃어버렸다고 목사님 찾아가지고 내 가방 잃어버렸다고.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얘기하세요. 자, 몇 번을 타셨어요? 자, 언제 내리셨죠? 어디에서 내리셨어요? 이제 이걸 전부 다 이제 적어서 봤더니 몇 번, 몇 번. 그러면은 이 이제 차가 있는 차고 사무실에 전화를 했어요. 알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자, 몇 번, 몇 번 이 버스에 타고 내린 분이 가방을 안 가지고 내렸는데 혹시 그 가방이 있으면 좀 찾아봐달라 했더니 없대요. 그런데 이제 이 자매님이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갑을 잃어버렸으니까.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죠? 그 버스 종점까지 갔어요. 사무실 있는 데까지 갔어요. 쫓아갔어요. 그래서 내 버스 이거 탔는데 어쩌냐 저쩌냐 아무리 살펴도 없어요. 끔끔할 때까지 있다가 없으니까 그냥 집으로 우리 교회로 돌아왔는데 그때 이제 저녁을 먹고 우리 토요일 날 여기서 예배를 저기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기 바로 직전에 전화가 왔어요. 버스 기사가 전화를 했어요. 자기는 낮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몰랐는데 버스에 가방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거를 찾았으니까 우리 교회로 전화를 해서 찾으러 오라고 전화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님이 얼마나 기쁜지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그 가방 찾았다고 난리가 났어요. 막 박수치고 난리가 났어요. 너무 기쁘죠. 지갑이 있고 여권이 있고 돈이 있는 가장 소중한 내 거 찾았잖아요. 그 찾을 때의 기쁨이 어떠하겠습니까? 너무 좋죠? 자, 이 잃어버린 지갑을 찾는 기쁨. 우리 예수님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한 잃어버린 영혼을 찾을 때의 기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달 월급 받을 때 기쁘세요?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을 때 기쁘세요? 여러분들은 한 달 월급을 받기 위해서 일태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수고만큼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하여 그렇게 애쓰고 있습니까? 어떠세요? 어떤 분 그래요. 목사님 제가요 하루에 4시간 12시간 이상 일을 하고요. 토요일 날 오면 교회 와야 되잖아요. 내가요 전도할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예수님 그 말 이해하실까요? 제가 우리 한국에 몇 명이 동포가 있다고요? 100만 명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나가면 가리부 시장에 가면은 발에 걸리는 분들이 예수 안 믿는 잃어버린 영혼들이에요. 주일날 교회 온다고 만나는 사람, 교회 가기 위해 집으로 가기 위해서 길거리에서 보이는 사람, 전철에나 어디서나 눈만 뜨면 보이는 것이 잃어버린 영혼이에요. 그들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심정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 주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 그렇게 애를 쓰고 있고 그 한 사람이 돌아올 때 지갑을 찾은 기쁨 이상으로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지는데 우리가 내 지갑 찾을 때는 그렇게 기쁜데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는 관심도 없이 살아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는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우리 주님 사랑하기에 여러분들 예배 드리시죠? 우리 주님 기뻐하기 위하여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죠?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기쁨이 되면 좋겠죠? 우리 주님께서 가장 큰 기쁨은 그 중에 하나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을 때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내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 때를 얻든지 안 얻든지 시간 있다 없다 이것은 주님께서는 듣지 않는 변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내 눈으로 보는 모든 사람들 틈이 날 때마다 예수를 전하시고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한 마리 양이 땅만 보고 갑니다. 끝이 뭔지 알지 못하고 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분들을 그냥 놔둘 겁니까?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심정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걸 찾을 때 기뻐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